지역의 주요 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젊은 대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대성 경상북도 대변인을 이정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대성 경상북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우리 대변인의 역할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 하는 역할은 우선 대변인실에서 언론에 도정을 홍보하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사업들, 그 다음에 도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뉴미디어, 그 다음에 언론, 그리고 또 저희가 만드는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대변인실 업무고요. 그 업무를 대변인실 직원들과 총괄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경북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홍보 역할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홍보의 네. 역할의 중심에 계시는데 홍보 운영 방안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십니까? 네, 먼저 경북도청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그 추진하는 슬로건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경북에 있는 다양한 도정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 내용을 대한민국 전체 사회로 퍼뜨리는 데 좀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네. 이렇게 언론 보도에 계속 그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홍보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연소 대변인님이기도 하시고 또 최근 개방형으로 임명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개방형직으로 이 대변인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책무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나이에 대한 부분에서 뭐 제가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저에게 또 큰 또 무게감으로 다가오는데 다만 나이의 높낮이가 업무를 잘하는 것에 높낮이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고하와 상관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새롭게 펼치고 뭐 나이에 대한 부분이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감사하지만 제가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도정 홍보에 앞장을 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변인 또 청년 특별 보좌관 등 뭐 여러 요직을 거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한 뭐 많은 어떤 생각들이 또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청년 특별 보좌관을 경상북도에서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이제 신설을 해서 도입을 했었고요. 제가 그 첫 자리에 임명을 받았었는데 청년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를 좀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경상북도는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책이 그 분야의 가로행정에 막혀 있다. 이 뜻이 뭐냐면 청년 정책은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문화와 교통 인프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종합행정의 문제이긴데 행정 자체에서는 이제 분야별로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의 대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을 바라볼 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본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있어서 각종 사업들의 지원은 많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을 뭔가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높았습니다. 청년 자체가 이슈다 보니까 청년을 행사장에 데리고 와서 좀 젊은 청년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젊은 느낌을 나게 한다는 청년을 약간 소모품화 시키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년 특보를 하면서 청년들을 더 이상 소모품처럼 이용하지 않겠다 해서 모든 행사를 청년이 주관하게 했고 그리고 내빈이나 외빈이 없는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내빈 소개하고 외빈 소개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데 청년 자체가 주인이고 손님이고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에게 그 모든 역할을 넘기고 경북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이 해소가 되어야 청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성 경상북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